시초가의 이종모, 오늘은 리츠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캠트로닉스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2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B 솔루션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4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14일에 진입했던 상진 EDP 살펴보겠습니다. 16,950원에 편입이 돼서요. 최고가 기준으로 2.65%의 상승률 기록을 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상신 EDP, 사실 저희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네. 이슈와 함께 좀 봤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아쉽게 좀 손절 처리가 됐어요. 네, 사실 좀 핑계를 대보자면 네. 그 이슈가 너무 전쟁 같은 시장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일단은 손절 네. 라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5% 이내의 손절 라인이 잡혔다는 점에서 뭐 지금 마지막 혹시나 이제 보시고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그간 뭐 워낙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소형 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예 급감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사실상 이제 험해수나 험해도 이제 즉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서 종가 자체 형성이나 혹은 이제 시가총액 형성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거기에다가 중장기적 모멘텀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신 EDP이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소재 상장 이후까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신 EDP 저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유지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저희 그럼 다음으로 오늘 진입할 섹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장비주 이제 어제 정도 장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들고 이제 어제 저녁에 대본을 좀 썼는데 사실 저는 분명히 잘 때까지는 나스닥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2%까지 네. 올랐었는데 아침에 이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어제도 분명히 시초에 좋았는데 오늘 안 좋고 이제 어제 저녁에도 분명히 좋았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나스닥 자체가 아직 금리 인상에 좀 바이러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스닥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가 이런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장비주 얘기하면 그래도 올해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약점이 없는 섹터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리는 거 아니면 그래도 섹터상 약점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섹터가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대형 파운드리나 이제 생산 업체들이 가져가고 장비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빅사이클 초입부간에 들어가 있고 공장을 작년 혹은 재작년에 증설했던 기업들은 올해 이제 완공이 돼서 그 안에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매출은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 혹은 이제 북미향 반 파운더리 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출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라는 기타 해외향이 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제 수주 공시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어려운 장에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사실 보통 대표적으로 지수가 안 좋으면 빠지는 섹터가 장비 반도체 주였었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그래도 올해 섹터로는 반도체가 틀림없이 이제 한 번 정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보다 반도체가 한 주 동안 조정이 크게 네. 나타나지 않았었고 지금 전략을 너무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보다 약점이 덜한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좀 선정을 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전에 한번 공략해봤었는데 PSK 다시 한번 공략해볼 때가 돼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슬슬 4분기 실적도 한번 이제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장비주들은 만약에 정말 기술주들의 낙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사실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10% 내외 내외의 좀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그저 회복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될 섹터 그 안에 대장주를 잡으셔야 되고 PSK는 예로부터 장비주 중에 대장주로 좀 평가를 받았고 그만큼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굉장히 포인트로 잘 잡아야 되는 게 해외 매출향이 얼마나 늘었냐가 사실 성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낸드 쪽도 있고 뭐 디램 쪽도 있는데 낸드 쪽에서 이제 디램 쪽이 골고른 성장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쪽에서 약점이 없는 종목이다. 즉 장비주들의 어느 정도 카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안에 밴더, 즉 향이 너무 짙은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종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향이 강한 종목들은 의외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떨어져도 같이 따로 별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컨택하셔야 되는 게 매출이 다변화가 되면 될수록 약점이 적은 종목, 거기에 반도체 전공정 이제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더리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PSK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어제 장에서 이제 뭐 개인 수급이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환불일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 환불일이 있어서 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나스닥이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초가 형성이 사실 음봉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초가 형성 때 음봉에 좀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이번에서 PSK는 워낙 저평가 구간이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앞으로 미래 성장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고객사는 그럼 어떤 고객사를 지금 주로 예를 들어 이제 대만이나 중국 쪽에 있던 파운더리사도 충분히 이제 매출처로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디 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기타로 잡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해외 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분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이 같이 증가하는 장비주들은 종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공략을 충분히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어떻게 공략해 볼지 목표가도 함께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시초가인데 시초가 과연 어떻게 형성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47,500원 정도 라인에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시초가 이 종목이라는 이제 테마 맞춰서 시초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53,000원 정도, 한 10%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43,000원입니다. 이제 요 라인인데 마의 밑에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즉 이 물량이 빠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3,000원이죠. 이제 직전 돌파 라인 전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게 오를 때 왔을 때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AS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PSK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3,000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